대동검도 3단에 빛나는 부산에서 온 바람의 파이터. 모든 기운을 담아서 자, 준비 들어가죠. 자, 과연?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초 10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같이 뭉쳐져 있으니까 불길이 치솟아 올랐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됐죠, 그죠?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저는 저희 스승님한테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걸 배웠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동안에 보았던 이미지는 벗어졌죠. 성종의 새로운 모습, 50개 도전! 오, 귀여워! 자, 갑니다. 그렇죠. 자, 조금 떨어져서요. 다칠 수가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좋아! 하지 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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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종 씨, 기왕 50개 붙였으니까 네. 우리 또 남자의 네. 기운이면 구준엽 씨잖아. 구준엽 씨죠, 그렇죠. 한번 기운 모아서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지. 몸짱의 원조, 짐승돌의 원조 구준엽이 도전을 합니다. 자, 과연 성종의 도전은 이제다. 아, 샤플 됐어. 그렇죠, 봐야지, 그렇죠, 봐야지. 아, 의식 같아, 무슨 의식. 우와! 의식을 거행하고 50개의 도전을 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우와! 한 번 더! 우와! 이렇게 쓸어내린 거. 아니 뭘 또 쓸어내린 거. 아 주먹 그게 아니다. 이는 주먹이 아니고 쓸어내린 겁니다. 옆에 아니 근데 그때는요 저는 솔직히 쓸어내렸습니다. 읽고 있으면 몇 년 좀 늙으신 것 같아요. 예예. 아니 패널도 도전해봤지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번에 끌 수 있다라는 거. 네. 좀 더 올려서 70개 가능할까요? 예 70개 합니다. 70개? 좋습니다. 그럼 70개 도전을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의 의심 중에 가장 큰 1위가 입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이빨아. 자, 마스크를 네.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을 가리고. 예, 입을 가리고. 70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70개! 와, 70개 너무 무리 아니야, 이거? 딸랑 이거 부산에서 해동검도 3단 바람의 파이터. 무려 70개 도전을 합니다. 간다, 간다.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갑니다. 과연. 자. 촛불만 맞아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떤 느낌인지 지금 더위를 타고 있는 봄씨가 저는 진행 좋은데요? 여기 누우셔서 저한테 그 대본 좀 따져라 그래. 그런 것만 봐요 자꾸 신경 써서 아니 왜